나무 사이사이 들어오는 햇빛과 어우러진 나무 그림자를 따라 걷고 또 걷는 이가 있습니다. 짙은 숲내음을 맡으며 숲의 소리, 숲의 색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호사를 누리는 기분이라는데요. 산을 찾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일 테죠. 언제쯤 그 해가 징검 다리를 건널까 하며 가슴은 두근거렸죠. 흐르는 냇물 위에 놀이 분홍빛 물들이고 어느새 구름 사이로 저녁 달이 빛나고 있네.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숲 해설가 황진희 씨를 만나봅니다. 추운 겨울로 들어서는 길목. 산에는 아직 가을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매일 아침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오르는 이 시간이 설렌다는 진희 씨. 정말 이보다 더 멋진 출근길이 있을까 싶은데요. 도착한 진희 씨가 산 입구에 있는 숲 해설가의 공간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숲과 사람들의 교감을 돕는 메신저, 숲 해설가로 활동한 지 어느덧 3년 차가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노키오 숲 소속 메지 유아숲 체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숲 해설가 황진희입니다. 아이들이 숲에서 자연을 느끼며 배울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답니다. 모든 해설가들이 출근을 마친 후에는 어떤 주제로 수업을 진행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숲에서 구할 수 있는 꽃이나 부러진 나무, 도토리는 수업의 재료로 활용이 된답니다. 굴러 떼글 떼글 굴러 선생님 입속으로 아 선생님 입속으로 아 이걸 모셔는 잡나무 도토리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와 모자가 벗겨졌어요. 굴러도 대머리 도토리. 아니야. 나 이런 대머리 나 계단식 처음.
이제는 숲에 찾아온 손님들을 맞이할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체험객이 막 도착을 했는데요. 마중 올라온 숲 해설가들의 반가운 인사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선생님 따라서 갈게요. 진희 씨 안내로 아이들의 숲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소개 할게요. 선생님은 다람쥐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무슨 반이에요? 온유반. 온유반 친구들이요? 오, 우리 온유반 친구들 온 거 반가워요. 인사 좀 해볼까요? 좋아요. 첫 해 백운산에서 다람쥐였는데 저는 다람쥐를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간혹 우리 선생님들도 도토리라고 부르실 때도 있는데 도토리 다람쥐가 되게 친숙한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있는 이 명찰을 보면 버스에서 내리면서 알려주지 않아도 다람쥐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왠지 친숙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떼굴 굴러 떼굴 떼굴 굴러 다람쥐 선생님 입속으로 출발. 이제는 뭘 보러 가는 걸까요? 죽은 거 아니야, 그치? 놔두고 갈까? 계속 데리고 다니까? 자, 얘는 여기 계속 있고 싶은가 봐. 우리 갔다 왔는데도 있는지 좀 이따 보자. 하나, 둘, 셋에 일어설게요. 하나, 둘, 셋! 어우, 잘했어. 얘 피해서 오세요. 뒤로 한 줄기차. 특히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할 때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숲에서 마이크 소리를 들려주다 보면 아이들한테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잘 전달은 되지만 숲에서 들리는 소리를 못 듣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이들이 많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선생님들이 가지고는 계셔도 거의 쓰시지는 않고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시간보다는 체험하고 움직이고 이런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마이크가 크게 필요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기 잡아보세요. 하나, 둘, 셋! 오, 잘했어요. 그 다음 친구 나와주세요. 아이들의 즐거운 수업이 한창인데요. 안 돼! 잠깐만. 안 돼! 도토리 씨앗이 돼서 속에 숨어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도토리 씨앗. 한 사람씩 씨앗이 새싹이 됐어요. 자, 온유반 이만큼 주워서 선생님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따가 선생님 뭐 할 거냐면 입니다. 낙엽비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자, 수업 시간에 제가 에너지를 쓴다고 하지만 저는 에너지를 받으러 가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왔을 때 또 대상자들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서 따로이 그거를 뭔가를 다른 거에서 충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숲을 아이들한테 안내해 줄 때에는 제가 받았던 에너지를 제가 받았던 행복감을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제가 이미 에너지 충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남으로써 오전이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하고 오후에 수업이 있으면 아이들 기다리면서 설레고 그리고 숲을 같이 다니면서 너무 행복하고. 자, 선생님 오시면 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주 잘 가요. 응? 너무 뒤로 가지 않고. 숲에서 보낸 오늘이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라봅니다. 숲 해설가는 수업 외에도 교육부터 대회 참여까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교목이 주목이었는데 빨간 열매는 지금 매달려 있지 않다. 이거 이어폰 꽂는 그거. 일단 성진 선생님은
본인이 개발한 뭐 아이디어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아낌없이 모든 선생님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개발한 아이디어라도 일단은 같이 한번 공유해서 우리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단은 앞서가는 선생님이에요. 황진희 선생님은 학구열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도 들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좀 자유롭다 해야 될까? 어떨 때는 그래서 그런 자유로움 그리고 아이들을 대할 때 보게 되면은 항상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진희 씨 인생의 2막은 숲 해설가로 보내는 중인데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늘 그대로랍니다. 도시에서 영어 선생님을 한다고 하면 숲이 아닌 곳에서 하면 제가 생각해도 제가 되게 멋져요. 그런데 숲에서 일하는 저를 생각하면 되게 자유로워요. 편안해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더 잘 맞는 거를 하라 그러면 저는 못 고를 것 같아요. 근데 영어를 할 때는 이게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도 그렇지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멋있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멋짐이 느껴져요. 근데 여기 숲에 오면 특히나 이제 유아숲을 할 때는 제가 아이들이 된 것 같고 숲에 있으면서 너무 편안해지니까 여기는 되게 자유롭고 거긴 내가 되게 멋지고 둘 다 다 저한테는 너무 가슴 뛰는 일인 것 같아요.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결국엔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 아무리 힘껏 닫아도 다시 열린 서랍 같아 하늘로 높이 날린 넌 자꾸 내게 되돌아와 힘들게 삼킨 이별도 다 그대로인 걸 수없이 떠난 길 위에서 난 너를 발견하고 비우려 했던 마음은 또 이렇게 너로 차올라 발걸음의 끝에 늘 네가 부딪혀 그만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결국엔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 그날 오후 모두 모여있는 숲 해설가들 어?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숲을 그리워하는 그런 인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숲에 오면은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유아숲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숲에서 생활을 안 했는데도 숲에 와서 너희들 어떠니? 그럼 너무 좋아요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사람들한테 숲을 그리워하는 그런 인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숲 쪽에 일하시는 분들의 이제 직업을 알게 됐을 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도 이 숲쪽 일을 하면 어떨까 하고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그 순간 제가 가슴이 뜨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아 가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직업을. 그래서 이쪽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뭐 첫 번째로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하고 있고요. 저도 숲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숲을 찾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이제 숲에서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지만 어느 순간에 숲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늘어나고 숲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이왕이면 숲에서 활동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저에게 이제 그 기회가 주어져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숲 하면은 등산 이것밖에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숲 하면은 아 힘든 곳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연찮게 유아들하고 같이 여기 숲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쪽 공부를 하면서 숲을 대하게 됐거든요.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숲이란 곳이 마음의 유안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마다 숲이 선물한 치유의 행복을 느끼고 있답니다. 저도 숲에서 위안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요. 정말 힘들 때 숲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정말 저는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그 나무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안았어요, 그 나무를. 그래서 저는 숲이 저의 산소? 숨을 쉬게 해주는 산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풀이나 나무가 있는 숲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숲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건 꽤나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지니 씨. 숲에 오면서는 소중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나무 한 그루, 풀, 또 꽃 한 송이. 근데 일단은 제가 작은 우주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식물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숲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었는데 봄 지나서 여름부터 겨울론 준비하고 꽃을 피워내고 한껏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난 태어난 거에 대한 감사함과 선물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비교하고 앞서가려고 하고 근데 숲에 와서는 저 자신이 하나의 작은 우주고 나를 좀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되게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오면 때묻지 않은 그런 반응들과 대답들 때문에도 제가 숲에서 느끼는 그 감정, 이 느낌을 아이들한테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그 편지를 하나 전달받았는데 그 혹시 대신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누군가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안녕? 막내딸 윤서야. 갑자기 편지를 쓰려고 하니 어떤 말을 써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됐어.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서 그런 것 같아. 추석 이후로 안 본 지도 꽤 돼서 얼른 보고 싶기도 해. 얼마 전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엄마가 나한테 써준 말들을 캡처해둔 것을 봤어. 당시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도 의심을 많이 할 때였는데 엄마의 조언 덕에 잘 이겨낼 수 있었어. 엄마는 내 인생의 멘토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진로를 정할 때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서가 가장 큰 이유였어. 고민 있을 때 엄마의 조언을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되고 영어 공부나 교육 봉사를 할 때도 엄마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어.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점점 커가면서 어느 순간 나도 엄마에게 조언을 하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느꼈어. 엄마도 나에게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느꼈지.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엄마가 나 어렸을 때 해줬던 조언들을 토대로 엄마에게 전해주려 해. 엄마가 새로운 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많이 어려워하고 고비도 많았는데 엄마가 나에게 해줬던 말을 엄마에게 되려 전해주자면 우리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거야. 기특해요.
근데 그 고비들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관건이야. 중도에 포기를 많이들 하니까. 즐겁게 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나와 남들은 다르니까 엄마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는 게 맞아. 엄마 화이팅! 우리 지금까지 다양한 일도 힘든 일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행복만 하자. 엄마의 막내 딸 윤서가. 엄마에게 들려주고 싶은 딸의 신청곡을 들어볼까요? 자연에 대한 애정으로 늘 열의가 가득한 그녀의 모든 순간이 따뜻하길 바랍니다. 숲에서 느끼고 배운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진희 씨. 그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